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CPI 발표를 앞둔 뉴욕시장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 훈풍을 받으면서 출발은 했는데 이후에 계속해서 힘이 빠지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강 후약의 장세를 펼치고 있다라고 봐야겠는데요.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양대 시장 모두에서 발을 빼고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상반기의 주도 섹터라고 볼 수 있었던 2차 전지에 대한 인버스 ETF가 상장한 날이기도 하고요. 또 장이 마감한 후에 오후 4시에는 금통위 의사록도 공개가 되는 만큼 이 점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가 생성형 AI를 공개를 했습니다. 기업 고객들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건가요? 네, 삼성 SDS가 생성형 AI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기업을 위한 AI 서비스 제공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삼성 SDS는 오늘 생성형 AI와 또 기업의 업무 시스템을 손쉽게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스스로 화상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여기서 도출된 해결 방안 등을 해당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주는 등 쉽게 말해서 AI 비서 서비스다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특히나 네이버의 하이퍼글로벌X 그리고 최근에 열풍이었던 챗GPT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거대 언어 모델과의 접목도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해당 시스템에 손쉽게 연계할 수 있는 데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해서 보안과 관련된 부분의 우려도 덜었는데요. 삼성 SDS는 이번에 출시한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검증해본 결과 개발자의 개발 속도는 3배가량, 30%가량, 그리고 또 성능 검증 속도는 2배가량 빨라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운영 부서의 이런 업무 작성 시간 같은 경우에는 75% 정도를 단축시켰고 고객 요청 사항에 대한 이 서비스와 관련된 자동화율은 60%까지 달성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례상 차림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게 될까요? 네, 최근에 물가가 고공행진을 좀 하면서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얼마나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은 전국 평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만 3천 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4%가량 줄어든 건데요. 아니, 올해 이렇게 물가가 뛰고 있는데 어떻게 지난해와 비교해서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줄어들었을까 의아하실 텐데 지난해에는 특수성이 좀 있었습니다. 이른 추석으로 인해서 추석 차례상에 올라가는 이런 제품들의 가격이 다소 높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26만 원, 대형 유통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34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3.2%, 그리고
그리고 6.2% 각각 줄어든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업계에서도 다양한 추석 선물이나 차례상 차림 등을 선보이고 있다고 하죠. 네, 유통업계의 뭐 그야말로 대목인데요. 특히나 김영란법 완화로 추석 선물 세트의 한도가 30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이 부분 역시나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고객 잡기에 총력전을 다하는 모습인데요. 다양한 추석 선물 세트, 또 간편한 차례상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 선에 이 차례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소고기 묵국, 고기 산정, 뭐 나물 약과 등 그야말로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두루 사용하는 차례 음식들로 구성이 됐고요. 이외에 경상도와 전라도 등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차례상도 선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신세계 백화점은 추석 선물 세트를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팝업 스토어를 열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2040 세대를 중심으로 자기 스스로 어떤 건강을 좀 지키고자 하는 셀프 메디케이션족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겨냥한 다양한 건강관리 식품도 이제 선물로 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독일의 자동차 업체인 BMW가 업계의 예상을 깨고 영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배경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독일의 자동차 기업 BMW가 영국 미니 전기차 공장에 6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 약 1조 원을 투자합니다. BMW는 옥스퍼드 인근 카울리 미니 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사진을 발표했는데요. 2026년까지 두 개 라인업, 그리고 2030년까지 전기차로 전체를 채운다라는 계획입니다. 앞서서는 이 BMW가 미니 전기차 공장을 독일이나 중국 쪽으로 선회하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 영국이 EU의 가입을 탈퇴했죠. 이 브렉시트를 단행하면서 유럽과의 어떤 경제적인 단절이 조금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BMW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인프라 비용 등 투자 비용 등을 간과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새롭게 지어질 전기차 공장은 독일 혹은 중국 쪽이 여전히 우세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BMW는 이번 투자로 인해서 영국 정부로부터 7,500파운드의 보조금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영국 정부에서는 명확한 수치 공개는 좀 꺼려하는 분위기고요. 이번 BMW의 투자로 인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4,000개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 영국은 2030년부터 휘발유와 디젤 차에 대한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삼성 SDS의 생성형 AI 소식부터 BMW의 대규모 투자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자체 슈퍼컴퓨터인 도조 덕분에 테슬라의 목표 주가가 60%나 상향 조정되면서 테슬라는 10% 넘는 급등으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 시장 이런 뉴욕 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아 오늘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은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까지도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오늘 2566선에서 출발해 기분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254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0.61% 하락한 2541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오늘 강한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환율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를 찾나 싶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오늘 2,900억 원 넘게 빠지고 있고요. 제조업과 대형주에서 강한 매도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부추겨 보고 있으나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개인은 2,168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59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장 초반 1,000개가 넘는 종목이 상승하면서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장중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902선까지 빠지면서 현재까지도 902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코스피와 같은
포지션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1,800억 원 넘는 강한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제조업과 IT 쪽에서 강한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 각각 905억 원, 1,197억 원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항암제 관련주입니다. 티움바이오가 면역항암제 1A 이상 임상 결과를 오는 10월과 11월 유럽 종양학회와 미국 면역항암학회에서 공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면역항암제 관련주 일제히 상승 탄력 받았는데요. 게다가 오늘 오전 박셀바이오가 진행성 간암치료제 2A 이상 효능을 확인했다고 발표하면서 상승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셀바이오 현재는 0.11%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59,6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GC셀도 5.7%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티움바이오 오늘 장중 15% 상승세까지 보여줬는데 현재는 상승폭을 일부 축소시키면서 6.38%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주입니다. AI 관련주 그동안 상승 탄력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AI 챗봇 관련주 쪽에서 오늘 일부 종목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면요. 솔트룩스 10%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마음 AI도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13%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이스트 소프트 역시 점점 낙폭 키워가면서 12.39% 하락한 17,19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가 기업 가치를 5천억 달러 더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10% 넘게 올랐고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주도 질주하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 자율주행 종목은 테슬라의 도조 같은 상용화 기술이 아니라 단순 기대감의 상승 중이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율주행 섹터에서는 강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건스탠리에서 나와 있는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조 슈퍼컴퓨터가 로보택시와 또 네트워크 서비스 가속화하면서 회사의 시장 가치에 664조 원을 더 추가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고 투자 의견 역시도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일단 이 도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여기서 제가 도조에 대한 가치를 뭐 얼마에 대한 가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만 좀 언급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도조는 일단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뉴스에서 접했다시피 세계에 이제 퍼져 있는 테슬라 자동차가 전 세계에 글로벌 많이 퍼져 있는 상태죠. 그런 시스템 중에서 이제 수집한 동영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이제 운행에 대한 부분들을 모집하고 수집을 해서 그걸 또 영상을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AI가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게끔 만들어서 결국에는 슈퍼컴퓨터에 있어서 자율주행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제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이 슈퍼컴퓨터 도조 같은 경우는 초당 100경번이죠. 연산이 좀 가능하고 그리고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강력한 슈퍼컴퓨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테슬라가 이러한 D1이라는 그 칩이 있죠. 도조 컴퓨터에 이제 들어가는 그 칩인데 직접 테슬라에서 설계를 하고 TSMC에서 제작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내게 되는데 초당 36TB의 데이터가 이제 처리가 가능하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3,000개 이상이 만들어진다면 그게 이제 초당 100경번 이상 연산이 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AI 반도체 쪽으로 이제 먼저 발걸음을 옮겼던 엔비디아하고 경쟁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GPU에 대해서 A100이라는 그 칩이 있죠. 거기에 비해서 테슬라에 대한 그 칩이 약 6배 정도 성능이 좀 나온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 그리고 가격조차도 저렴하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흐름만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AI 플러스 AI에 접목된 그런 반도체까지도 진입 영역을 넓힐 수가 있다라는 그 결론이 도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에서 이번에 목표가도 약 60% 상향시킨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싶고 추가적으로 제가 저번 주에도 사실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이제 주제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자율주행차로 가기 위해서 하나 이제 길목일 뿐이고 결국에는 자율주행차로 갈 것이고 그에 대한 부분이 레벨 3에서 레벨 4로 그리고 레벨 5까지 완전주행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시금 전 세계 글로벌 장악력이라고 좀 표현했을 때 네. 1위를 탈환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재차 보여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일단 테슬라의 경우는 이제 전기차 업체로만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AI와 거기다 AI 반도체까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만큼 어제 마감 기준으로 살펴보면 10% 넘는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테슬라가 상승세를 보였다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연동이 되기는 하잖아요. 대표님, 오늘 뭐 자율주행 섹터는 그래도 잘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 이전을 돌아보면 2차 전지주에 많이 연동이 됐단 말이죠. 근데 2차 전지주들 장초반에 잠깐 반짝하다가 지금 시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강세 속에서도 2차 전지주는 힘을 받지 못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이유라기보다는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볼게요. 과거에는 테슬라가 이제 성장을 했을 때 동반 성장에 대한 부분으로 2차 전지가 많이 언급이 되고 실질적으로 동반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 부분이 이제 전기차가 판매가 많이 될수록 그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2차 전지 수요도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이러한 현상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 이슈는 좀 다른 얘기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로 가지 않는 흐름이 첫 번째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으로 수급이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원인이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오늘부터 시작된 2차 전지 인버스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간 ETF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주가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공매도 자체가 이제 전 종목으로 이제 뻗쳐나가는 과정 중에서 소위 얘기하는 증권사별로 증거금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공매도에 이제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두 번째가 될 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과거에 그런 이제 미래 실적까지 끌고 와서 선반영 시키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에 대한 시세들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체에서는 성장 동력을 좀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박차하고 있고 생산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창고에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는 언론에 대한 보도를 좀 접할 수 있었고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 때문에 2차 전지는 향후에도 뭐 그렇게 과거처럼 탄력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네, 2차 전지가 오늘 약간 좀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좀 들어서 살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2차 전지주도 모두가 빠지는 건 아닙니다. 오르는 종목들도 있긴 한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저희는 전략을 어떻게 업데이트해봐야 할까요?
글쎄요.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지 섹터 내에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2차전지가 다시금 움직이려면 과거처럼 주도주적인 업종을 대표하는 그런 주도주, 즉 다시 얘기해서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그런 모습들이 한 번쯤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한 모습들은 아니고 이제 기술적인 반등인 수준에서 2차전지 종목수를 예를 들어서 100개로 봤을 때 열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몇 개 정도만 움직임이 나오고 그 움직임 자체도 상당히 약한 편이기 때문에 저는 2차전지가 향후에도 과거처럼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잘 해봐야 이제 횡보에 대한 국면으로 좀 빠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의점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싶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거래량을 좀 분석해 봤더니 네. 큰손 거래량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자금이 크게 이제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은 일단 중소형주든 그리고 대장주전 저는 보지 않을 것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가서 좀 살펴보면요. 사실 오늘 좀 급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죠. 뭐 퓨런티어의 경우 27%대 강세를 보이기도 하고 뭐 캠시스의 경우에도 지금 고가보다는 많이 밀려 있지만 14%대 강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또 하나증권에서 퓨런티어에 대해서는 자율주행 산업 성장에 따라서 수혜로 장비 시장의 점유율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 급등하고 있는데 보유 전략 유효할까요? 일단은 자율주행 섹터가 전반적으로 오늘 갭상승에 대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선매수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 짧은 차익 실현으로 있는 관점에서 매물이 좀 나온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 섹터가 이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갭상승을 하고 내려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가 자율주행에 대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저는 오히려 그 시작점을 알리는 신호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제가 저번 주에도 현대오토 에버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아직은 가야 할 건들이 다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면서 공략을 좀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퓨런티어 같은 경우도 장중에 이제 급등을 좀 했죠. 다시 얘기하자면 오전에 갭상승은 좀 약했습니다만 실적적인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좀 되면서 장중에 끌어올리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가면서 이제 상한가를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안착을 했다가 지금 시장이 갑자기 이제 11시 55분경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전 종목이라고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들이 이제 급락이 나오는 급락세도 지금 현재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에 비해서 이제 퓨런티어가 이제 강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것은 장 이제 남은 시간을 앞두고 다시금 한번 상한가에 이제 도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매도를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4만 원 이상권에서 천천히 매도를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퓨런티어는 이제 중장기 흐름에서 봤을 때도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테슬라와 크게 연관이 좀 있고 그리고 대세는 자율주행으로 일부분 잡힐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퓨런티어의 경우에는 테슬라와 연동되는 부분도 있고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셔서요. 그러면 같이 또 상승하고 있는 캠시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캠시스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올라갔을 때 사실은 업토론텍이 이제 점상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래서 네. 점상을 이제 찍게 되면서. 캠시스가 이제 따라가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다 시세 탄력적인 면에서는 캠시스가 옵토론텍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거래량이 다량 터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오늘의 시장 자율주행 시장만큼은 일단 대장주에 대한 역할은 퓨런티어가 하는 것이고 네. 부대장은 이제 뭐 이라이콤 정도 그다음에 캠시스가 뭐 3대장 정도로 해서 이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대장주에 대한 흐름 대장주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퓨런티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장 마감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네, 캠시스에 대해서 3대장 정도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시장에서도 관심을 가졌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모트렉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트렉스의 경우에는 오늘 1%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사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전장 부품의 수혜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빠지는데 대응 전략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비단 모트렉스뿐만이 아니고 자율주행 쪽에서 스포트라이터를 받았던 네. 기술력이 뛰어난 종목들 역시도 갭상승 이후에 지금 은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에 시장 트렌드 자체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섹터별로 움직임이 봤을 때 어느 일정 섹터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 최소한 5개 이상은 같이 우르르 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시장은 굉장히 좀 약해져 있고 짧은 매매를 계속하시는 그런 단타성에 대해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퓨런티어라든지 일부 소수의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소수 종목들을 빼놓고는 전부 다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해석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일 뿐이기 때문에 다시금 한번 전략을 접근하는 방법으로 매수에 대한 영역으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간과하지 말아야 될 점은 시장에 대한 약세라는 부분이 이번 주 그리고 뭐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부분에 대한 변수만 좀 체크를 하면서 가격 라인 조정하면서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입니다. 네. 네, 일단은 시장의 약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분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율주행 섹터, 뭐 2차전지 섹터도 잠깐 좀 살펴봤는데 탑픽 종목은 어디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일전에 텔레칩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었고 네. 저번 주에 그와 연계된 칩셋 메디어를 저는 오늘 토픽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텔레칩스에 대한 이제 지분이 약 8% 정도가 되어 있고 자동차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 비디오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텔레칩스를 잠깐 보시면 네. 텔레칩스를 잠깐 보시면 3만 원권에 대한 부분은 목표가를 이제 오버슈팅이 나와서 한번 뚫었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지금 단기 추세가 깨진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네. 상승에 대해서 흐름을 일단 이어나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와 연관된 칩셋 미디어를 봤을 때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일단 전고점에 대해서 탈환하는 모습들까지도 연출될 수 있다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약 4만 원 정도로 접근을 해주시고 그리고 손절가는 38,500원 정도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저가 부근이 약 손절가 라인 비슷하게 잡히게 되겠네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45,000원 이상권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는 칩셋 미디어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봐야겠는데요. 그렇다면 중국은 이제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질지 한번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9월이 사실 좀 전통적인 약세장입니다. 그런 만큼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또 13일과 14일에는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되잖아요. CPI와 PPI가 발표되는데 이 지표들이 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해서 물가와 관련된 예상치를 조사를 했는데요. 네. 평균 중압값을 보면 지난 7월 달보다도 물가 상승 압력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내일 발표될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전달보다도 0.4%포인트가 올라간 플러스 0.6%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그 목요일날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달보다 0.1%포인트가 올라간 0.4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 관리 지수 ISM에서 지표를 보면은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경기가 바닥을 친 상태고요. 네. 여기에 사우디라든지 러시아가 원유 감산뿐만 아니라 수출 제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4분기 내년 그 상반기까지는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뭐 현재 그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이번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 확률은 동결은 92%지만 네. 만약 물가가 좀 더 올라갔고 앞으로 계속 올라갈 조짐이 보인다면 11월 달부터는 금리를 더 한번 올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식시장에는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반등시 현금 확보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이번 달에 있을 FOMC에서는 동결 확률이 높긴 하지만 나오는 물가 지표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또 대선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4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사실 공화당 내에서 지지율은 트럼프가 가장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 매치가 또 이루어질까요? 네, 현재 지지율만 보면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 매치가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트럼프에게도 엄청난 약점이 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두 건이 기소가 됐고요. 네. 주정부 차원에서도 두 건이 기소가 됐습니다. 네, 기소가 꽤 많이 됐죠. 네, 그래서 법무부에서 기소한 사건들 같은 경우는 그 기밀 문서 유출 사건, 또한 의회 그 난이 정거 사건과 관련된 그 선동 막 교사 사건이 됩니다. 네. 대통령이 된다면은 스스로 셀프 면책이 가능한데요. 이제 문제는 뉴욕주의 그 법원에서 기소가 된 회계 조작 사건, 네. 그리고 조지아주에서 그 기소한 투표 결과 그 조작 사건이 됩니다. 네. 이게 유죄 확정이 된다면은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탄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석 중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선거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출석을 기피할 수는 없게 되는데요. 문제는 첫 공판 다음 날 3월 5일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예비 경선의 하이라이트라는 슈퍼 화요일이 됩니다. 네. 15개 주에서 유권자의 35%가 표심이 결정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인 승리를 못한다면 미국 정치는 상당히 암흑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요. 뭐 현재 폴리티크가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네.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64%가 트럼프의 그 무죄를 주장하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88%가 유죄를 확신하고 있고요. 무당파도 53%가 유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3월 5일, 3월 4일을 전후해서는 미국 정치뿐만 아니라 금융시장도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종합을 해보면요.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지금 공화당 내에서 압도적인 상황인데 첫 공판기일이 3월 4일이잖아요. 그 이후로 좀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4개의 형사 재판을 지금 치르면서 선거전까지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요. 네. 재판이 길어지거나 먼저 기소됐던 핵심 참모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자원을 모두 뺏기게 됩니다. 첫째는 시간인데요. 재판 출두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상담해야 되는 시간을 뺏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후보자의 시간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자금 측면의 어려움을 봉착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치 자금을 모았던 5,460만 달러를 거의 다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조지아주 재판 같은 경우에는 18명이 그 같이 공범과 함께 기소가 됐는데요. 이들 동료에 대해서도 변호사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정당성도 훼손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뭐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언이라든지 새로운 사실이 튀어나온다면은 아무래도 그 현재 공화당 안에 3분의 1 정도는 트럼프 지지자지만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 투표하느니 아예 바이든에게 투표하겠다는 심리가 강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가 본선에 오르더라도 미국 정치 지형상 바이든이 이번에는 확실히 유리한 선거 구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미국 대선 이야기는 여기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중국 정부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보기관 직원들에게 애플의 아이폰이나 다른 외국산 스마트폰의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아이폰 사용을 금지시킨 이유를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간 아이폰과 관련해서는 공안이라든지 그리고 국방과 관련된 공직자들은 사용하지는 못하게 했는데요. 네. 이제 이번에는 중앙정부기관의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제재가 뼈아팠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반도체를 비롯해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도 들어갔고요. 또 미국의 많은 주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대1로라든지 각종 중국이 추진하는 사업에 미국이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외로부터 기밀 정보가 계속 유출되는 사건들이 있으면서 안전 보장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회의석상의 국방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꺾고 들어갔지만 아이폰 스스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특히 아이폰과 그리고 테슬라의 차량을 연결한 핸드프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볼륨이 갑자기 마이크 볼륨이 올라가면서 주변에 있는 정보들이 테슬라 차량을 통해서 유출됐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안보 측면에서 중시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제품의 사용을 좀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산 컴퓨터 OS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자국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아이폰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현재 5G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그 중국산 제품이 7나노미터의 반도체 칩을 장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국의 소프트웨어를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이 내려온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기밀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웨이가 5G 스마트폰 안에 7나노미터급 반도체를 탑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칩이 또 사용됐다는 내용도 나와서 논란이 있었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중국의 첨단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그 작업 속도가 상당히 더딘 게 현실입니다. 뭐 7나노 칩 같은 경우에는 SMIC가 만들기는 하는데요. 현재 그 이런 그 7나노 칩을 수제로 좀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첨단 반도체를 제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웨이퍼에다가 그 회로 선폭을 미세하게 그리는 작업이 필요하는데요. 리소그라피라고 하는 이런 공정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EUV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런 미세 공정을 그릴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되어 있지만 현재 DUV를 쓰고 있는 SMIC 같은 경우는 이런 공정을 수작업으로 여러 번 그려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겠고요. 또 수율도 상당히 극도로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산화가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 견제로 인해서 이번 7나노미터의 그 칩을 생산하면서 미국이 앞으로 낡은 그 장비에 대해서도 부품에 대한 수출도 상당히 엄격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뭐 EUV 없이 DUV만으로 3나노라든지 10나노 양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국이 꿈꾸고 있는 중국 제조 2025에 의해서 반도체 자급률 70% 목표는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미국의 제재 속에서 뭐 생산은 할 수 있겠지만 양산까지 이어지긴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또 이제 중국의 신탁 상품 디폴트 현상이 은행의 이자 상품으로도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국 금융시장의 디폴트 리스크가 확산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네,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신탁 상품뿐만 아니라 이제 상품이라고 하는 그림자 금융 상품들이 있는데요. 이들 상품 규모가 뭐 최저 8천조에서 1경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현재 이 자금들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개발 회사들에 흘러들어갔는데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고요. 첨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디폴트가 확산이 되면서 자금 회수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현재 그림을 보시면 네. 부동산업과 건설업이 중국 GDP 한 29% 정도 차지하고요. 네. 전체 인력이 한 8천만 명을 고용하니까 자동차 산업이 3천만 명에 비해서는 거의 3배 정도의 규모로 엄청난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디폴트가 나면서 이제 상품과 관련된 은행, 투신들의 상품과 관련해서 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품과 또 신탁 상품에 대해서 원금 보장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자금들이 좀 환매 러시에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체계적인 그 위험으로 확산되지는 않겠지만 현재 그 유동성 위기 그리고 그 디폴트 위기가 앞으로 많은 그 은행들로 하여금 자금 이탈의 주요 원인이 되면서 중국 금융시장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 금융시장이 좀 당분간 좀 위태로운 상황으로 직면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 금융시장의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중국은 금융시장만 위태로운 게 아니죠. 부동산 시장 역시도 좋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국 정부는 모기지 금리 인하 조치를 내놨는데요.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지금 상하이나 베이징을 보면은 지난주에 발표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로 인해서 전주 대비해서 그 부동산 거래가 한 15% 늘어났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대부분의 도시인 2선, 3선, 4선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재 뭐 거래 활성화 조치에도 여전히 그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아파트 건설뿐만 아니라 신도시 사업들이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흔히 보는 1대1 마케팅이죠. 하나를 사면 덤으로 하나 주는 이런 마케팅이 부동산 시장까지 도입이 되면서 현재 아파트를 청약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온천이라든지 해변에 있는 리조트를 하나로 덤으로 주겠다는 마케팅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허난성에 있는 그 부동산 개발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청약 때 현금 대신 마늘이라든지 농작물도 받겠다는 네.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문제는 이런 자금난에 빠진 부동산 개발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공사가 재개되려면 그동안에 현장에 있었던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먼저 줘야 되겠고요. 또한 건설 노동자의 체불 임금뿐만 아니라 중장비 대여 비용 그리고 지방정부로도 토지를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와 관련된 매각 대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자금들은 납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당분간 미국의 견제 속에 중국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어려운 위험에 처할 수 있고요. 또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도 지금 바닥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이전과 같은 경기 활황을 겪으려면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는 더 걸리지 않을까 보입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부동산 경기가 많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을 살펴보면 경기 침체도 있고 주가도 하락하고 있고 거기에 부동산 버블도 붕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중국 정부가 내놓는 대책을 살펴보면 산발적인 대책만 내놓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도 중국 정부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같이 보는 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커다란 자금을 지방정부가 조달해서 써야 되는데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재원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채권 발행을 허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택시장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금융 완화 정책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금융 완화를 쓰다 보니까 현재 위안화 같은 경우는 1달러에 7.3위엔으로 15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위안화의 국제화뿐만 아니라 1대1로 사업에도 커다란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리 인하는 참새 눈물처럼 0.1% 정도밖에 낮출 수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집값을 버블 붕괴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그 가격을 인상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 정상화 과정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을 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 시진핑의 그 신념이라고 할 수 있는 국진민태라든지 그리고 공동부유 정책과 관련된 이데올로기를 본인이 스스로 철회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당분간 부동산 가격 하락 그리고 대규모 경기 자극적도 없으면서 중국 경제는 5% 이하로 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위안화의 가치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시진핑의 경제 신념과도 좀 충돌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뭐 시장이 기대할 만한 조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개인 소비주도의 성장 모델이라고 해야죠. 시장 경제 시스템을 지향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하지 못하는 건가요? 네, 올해 3월 이후부터 중국 그 지도부뿐만 아니라 경제학자 그리고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2차례나 경기 대책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뿐만 아니라 경제 개혁 그리고 금융 완화 대규모 경기 자극 정책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개인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 모멘텀을 좀 회복하는 정책들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구시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또 현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세금 감면과 관련돼서는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비 주도의 그 자극 정책은 네.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 쓸 수가 없고요.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8%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68%이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개인 소비 주도의 성장 방식으로 돌리면 되긴 하겠지만 이 38%를 5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한 20년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단기간에 성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앞으로 시진핑 국가 주석은 자신의 국정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제조 2025에서 산업 그 기술 강국이라든지 과학 강국을 키우는 데 좀 더 매진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대신하는 새로운 소비 주도의 성장은 당분간 유연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은 좀 대치되는 부분들이 많은 만큼 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바로도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또 이제 중국의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좋은 점이 있다라고 보면 미세먼지가 줄어들면서 가을 하늘을 좀 만끽할 수 있어서 좋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 경기 상황만 살펴본다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장기화된다면 뭐 세계 경기나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장기간 물가 하락이 계속이 되고 있고요. 또 부동산 가격 하락이 병전한 더블 디플레이션에 지금 빠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2분기의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환산으로 보면 3%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이번 3분기에도 5% 이하 성장을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중국이 세계 1위 생산 그 강국이라고 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공장 가동률이 현재 53%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작년에도 5% 이하 성장을 했죠. 올해도 5% 이하로 빠질 것이고 또 내년에도 성장률 전망치들이 대부분 3-4%입니다. 마오쩌둥 이후에 중국이 5% 성장을 달성하지 못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 네.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세계 성장률도 0.2%포인트에서 0.3% 떨어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0.2%포인트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도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성장 둔화가 피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중국 경기가 둔화하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거고요. 특히나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더욱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1부의 핵심입니다. 일단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2차 전지주대도 오를 것이다 라고 기대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테슬라와 주가 동조와 기대는 금물이라는 점도 한번 챙겨가 보시고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오늘은 자율주행 섹터에 눈이 좀 많이 갔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할 모멘텀이 있는 만큼 칩셋 미디어를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과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중국의 경제 상황이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더블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주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